이제 마지막. 마지막. 자. 어려워. 이 모든 엘리먼트는 너비, 높이의 기본값이 있어. 그러니까 잘 봐. 자, 생각해 봐. 내가 여기다 글을 썼어. 되게 중요해. 이거 보이니? 이거? 1, 2, 3 보이지? 자. 글자 색이 뭐야, 지금? 검정색. 자, 근데 검정색이란 거는 디자인의 영역이야? 아니면은 이 HTML 영역이야? CSS의 영역이야? 색깔은? CSS. 그치, 디자인. 그치. 근데 내가 검정색이라고 하라고 한 적이 없지. 근데 검정색으로 나온 거는 왜 그럴까? 내가 디자인적으로 한 번도 얘를 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글자 크기는 디자인 영역이야? 아니면은 HTML 영역이야? 글자 크기. 디자인 영역이지. 근데 내가 글자 크기를 언급한 적이 없잖아. 근데 글자 크기 나왔지. 왜 그럴까?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요 안에, 요 안에 엘리먼트 안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서 컬러 컬러 그레이라고 하자. 그레이. 자, 이게 회색이 됐지.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뭐야? 4rem. 이게 4배야 4배. 아, 이건 헷갈리니까 블루라고 하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아티클, 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그러니까 요, 요 스타일리스트가 아티클을 찾아가서 컬러란 속성을 부여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잘 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티클은 이미 뭘 가지고 있어? 컬러란 속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 얘가 해주는 건 뭐야? 그 컬러란 값을 바꿀 뿐이지 얘가 무슨 뭘 창조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글자를 안 줘도 어떻게, 글자 크기 안 줘도 이미 글자 크기, 기본 글자 크기가 있잖아. 그래서 자, 여기에는 이미 기본 CSS가 있어. 요걸 인라인이라고 하거든. 보이지? 여기 보이지? 여기다 원래 여기에 이미 속성이 몇 개나 들어있을까? 속성이 500개가 들어있어. 이미 100개가 이미 있어. 소연이가 이해되니? 이미 있어. 그러면은 기본값이라는 게 다 있을 거야. 그래, 좋아 좋아. 기본값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얘네들과 하는 건 뭐라고? 그 기본값을 바꿔주는 거지 얘가 뭔가 창조자들이 아니야. 이미 다 있어.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디스플레이라는 거야. 자, 너네 디스플레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영어 단어로 말고 이거 처음 들어봤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럭. 잘 봐봐, 잘 봐. 자, 디스플레이가 뭔지 몰라. 이해해. 블럭이 뭔지 몰라. 맞지?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지? 이거 처음 봤잖아. 근데 너네가 이걸 모르진 않지. 이게 뭐야? 너비. 이건 뭐야? 100픽셀. 100픽셀은 몇 센치로 치환이 가능해? 소연이 이거 알겠지? 이건 높이잖아. 이거는 뭐, 알겠니? 너네가 딱히 배우지 않았지만 내가 한번 설명하니까 어때? 외곽선이지. 알겠지? 근데 이건 전혀 모르겠지. 잘 봐. CSS에서 99%는 너네가 딱히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딱 세 가지, 세 가지만 어려워. 그거 익히면 끝이야, CSS는. 알겠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야. 여기까지 알겠지? 자, 자, 그래. 소연이가 답해봐.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했어. 자, 변화가 있어 없어? 자, 맞춰볼게. 자, 여기 내가 여기다가 컬러 블랙이라 했어. 자, 이거 아티클이잖아. 컬러 블랙인데 변화가 있어 없어? 그렇다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는 짓인가? 없지. 아티클, 이거 요 스타일리스트가 찾아가. 누구를? 아티클 찾아가. 네, 그래서 배우님 컬러 블랙으로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얘는 원래 이미 컬러가 뭐야? 블랙이지. 즉 기본값으로 내가 설정을 하면은 변경사항이 없다는 거야. 같은 원리야. 디스플레이 블럭을 했는데 디스플레이가 뭔지 모르고 블럭도 뭔지 모르겠는데 바뀐 게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 안에는 이미 디스플레이가 있고, 알겠지?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거의 기본값은 뭐야? 블럭이라는 거야. 뭔지 몰라도. 그 다음에 너네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요거에 대해서 외워야 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아, 세 가지다.
넌이라는 게 있어. 넌. 넌이 뭘까? 왜 우리 상품 진열을 한다고 DP 한다 하잖아. 넌이 뭐야? 안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배우들이 무대에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투명 인간을 때릴 수 있어? 그게 맞으면 맞아. 투명 인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뭐야? 사라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블럭은 뭐야? 나오는 건데 딱 이것만 알면 돼. 자, 인라인 블럭 이라는 게 있어. 자, 맞춰봐. 인라인. 인라인이 무슨 뜻이야? 일단 인이 뭐야? 뭐뭐 아니지. 라인이 뭐야? 줄이야. 자, 인라인은 인라인 블럭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바로 글자야. 자, 이거는 글자들은 인라인 라인 안 하겠지. 그치? 내가 쉽게 말할게. 인라인 블럭이 되면 지들이 글자인 줄 알고 글자처럼 옆으로 나와. 그게 끝이야. 해볼게. 글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옆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때? 상황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옆으로 나오지. 그런 것처럼 요거 잡아서 내가 해볼게. 보이니? 그냥 그게 끝이야. 다시 한번 정리. 모든 엘리먼트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인데 블럭은 너비가 넓던. 자, 내가 너비 풀어볼게. 너비 풀면 어떻게 돼? 인라인 블럭을 풀고. 이게 지금 내가 지우면은 디스플레이가 뭐가 된 거야? 블럭이 된 거지. 블럭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 내가 너비를 풀었어. 너비를 푸니까 어떻게 돼? 너비가 이렇게 늘어났지. 얘네들이 몇 줄에 나와? 한 줄, 두 줄, 세 줄에 걸쳐 나오지. 근데 내가 너비를 줄여볼게. 자, 너비를 이렇게 줄이면은 얘가 솔직히 얘가 여기로 올라올 수 있잖아. 그런데도 절대 안 올라가. 블럭은 뭐냐면 무조건 세로 방향이야. 무조건. 이해되니? 인라인 블럭은 뭐야? 가로 방향. 그게 끝이야. 인라인 블럭이 되면 얘가 가로로 배열돼. 요 여백에 대해서는 지금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은 아니야.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줄바꿈이 되지만 웬만하면 가능하면 옆으로 나온다.